바로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오프닝 일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얼수를 한번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이 얼수는 얼씨구의 줄임말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다같이 제가 시작하면 얼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얼수! 아, 네, 좋아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얼수 음악회 공연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연팀은 속초일리 경로당에 계시는 10분과 또 노천일리 경로당에 13분, 총 23분들로 구성된 영김이 할매들이십니다. 아, 우리 시작하기 전에 내빈 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우리 대한노인회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에 20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대한노인회 이형주 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영김이면에는 총 14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개 경로당을 총괄해 주시는 우리 영김이면 분회장님 이성기 분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천일리 김익수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일리 허난설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개운리 이정수 회장님께서 경로당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일리 전 회장님 허홍구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에 계시는 우리 사무국장님 최금옥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영김이 면장님께서는요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어제 저희들 어머니들이 리허설을 하시는데 오셔갖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면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여기 영김이면의 복지계장님 정상영 복지계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 이제 가족들 또 우리 이 공연을 보러 오신 우리 내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오셨어요. 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 예쁘신 우리 어머니들의 공연을 보실 분이 없을까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요. 서석 한글교실 반에서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홍천의 영김이 교실 한글교실에서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경로당 강사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저희 홍천 문화원 플룩반 동아리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음악회를 위해서 노천일리 김익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날씨도 좋지. 아, 좋은 날씨죠. 뭐 오늘 아침엔 쌀쌀했는데 오후에는 참 날씨가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혜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 이렇게 대단히 감사하게 또 이 공연을 보러 나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할머님들 이 앞으로에도 더 배우시고 더 말씀을 좀 뭐야 잘 하셔야 돼요. 더 좋은 날도 많으니까 예,
건강하시고 아주 쾌청하시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공연은 예, 이제 뭐야 노천하고 속초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서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 단독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합작으로 하니까 예, 그런 줄 따라 하시고 이 공연을 좀 잘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지적되면 예, 즉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나쁜 점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상으로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오늘 얼쑤 소구춤 음악회가 있기까지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신 우리 초원가를 해주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저희 음악회를 위해서 이 사업 설명회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회 사무국장 최금옥입니다. 음악회를 통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하시고 진심으로 오늘 음악회를 개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초에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에 공모하여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 전승월 부장님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최인승 강사님, 또 속초 1, 2 경로당, 노천 1, 2 경로당 회원분들이 참여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한 옆에서 적극 지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허남설 회장님과 김익수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 사업은 전래 동화를 통한 예술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래 동화를 읽고 이야기를 나눈 후 전통 악기인 소고를 통해서 음악을 연주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약 6개월간 주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를 마음껏 발휘하는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배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삶의 보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업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에 경로당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예, 너무 잘하시네요. 206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대한노인의 홍천지회 지회장님께서 오늘 이 음악회를 위해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임기로. 아, 반갑습니다. 저 홍천군 노인회장 이영주입니다. 먼저 오늘 음악회가 열리면서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성기 연기면 부회장님과 이정수 사무장님, 속초일리 허남설 회장님, 노천일리의 김익수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 회장님이시죠. 허웅구 회장님도 나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이주원 면장님, 항상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의를 다하시는 정삼령 주인복지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자세히 뭐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십니다만은 이 사업 모든 게 우리 그 강사님으로 계시는 최인순 강사님의 역할이 많이 큽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가 그 한글 교실을 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시도 이렇게 쓰도록 해드리고 작년 올해 이제 계속 이런 그 공연도 지금 베풀어 주시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없어요. 지금 이 복장을 하신 걸 보니까 이팔청준 처녀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젊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최인순 강사님에게 특별히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이 많이 힘드시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그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이런 강사님이 흔치를 않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우리 그 영기면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많이 힘써달라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어르신들 뭐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웃기를 못해요. 웃지를 못해. 그 이유가 그 이제 자식 생각해야 되고 손주 생각해야 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면 한심 이제 한심만 짓게 되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웃으시잖아요. 이게 많이 웃으신다는 거는 젊어진다는 겁니다.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 뭐 옛날 그 의사들 얘기도 어려웠을 때는 하루 한 360번씩 냈다 웃으면서 깔깔대고 그래서 병이 없는데 나이가 들으면서 웃지를 못해서 이제 병이 많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 암이 걸렸다가도 많이 웃으면 이제 암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려면 좀 속이 상해도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웃느냐? 경로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자동 웃음이 나오잖아요. 즐겁잖아요. 아주 멋있게 또 복장도 하고 이러시니까 이게 즐거우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인생은 70부터라고 그랬습니다. 120살까지 건강에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시 웃으시고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생각만 가지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계속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항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기미면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다고요? 14개예요. 네, 1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을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이성기 분회장님께서 또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고맙고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4월 1일 날 영기미면 분회장에 취임을 하고 또 오늘 11월 달을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달에 이렇게 노천 13분과 속초 일대 10분이 23분이 함께 발표회를 가진 데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전 직원을 이끌고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이영주 지혜자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얼쑤 한번 해주세요. 얼쑤! 얼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 뜻에 버금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피곤함을 덜어주셔야 이러한 그 행사를 하는데 즐겁고 보람으로 내일을 설계하는 이러한 그 믿음직한 어르신네들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항시 자기 자신의 건강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꼭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거나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나의 건강을 그 즉석에서 체크할 수 있는 아프면 못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늘 모이신 과정이 아주 엄청나게 대견스럽습니다. 나이 어린 제가
대견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외정시대 때 10살 미만이셨었고 6.25 전쟁을 치르실 때 한 15살 지나면서 시집을 오신 할머니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면서 시집 오셔서 남편의 호령과 구박에 의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고생만 하셨는데 정말 우리 나라가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 한글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 노인들은 자기 건강에 대한 과정을 더 깊이 인식하시고 더 자기 자신을 남에게 홍보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인 프로그램은 뭐 군청은 군청 나름대로 노인 지혜는 지혜 나름대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노천일리와 속초일리 노인 23분은 정말로 바쁘신 와중에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간을 내주셔서 6개월 동안 배우신 과정을 오늘 마음껏 발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후년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건강에 좋으시고 또 뇌에도 좋고 이런 그 과정을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국민학교 때 못 배우신 과정을 오늘 이렇게 제가 되새겨봅니다만 저도 국민학교 졸업한 지가 한 50년 지금 돼갔는데 제가 4학년 때 홍천군에 그때 국민학교가 88개입니다. 좌운초등학교 때 제가 4학년 때 홍천군 학생실기대회 때 노래자랑에 나가서 제가 3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가수는 못하고 그냥 지방 그 마을 노래자랑에는 제가 등수를 가끔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우리 지혜자님께서 내년 후년 몇 년 지속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아마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머니들 제가 아까 고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고쟁이도 잘 빨아 입으시고 이 오늘 때때 옷도 잘 보관하시면서 아까 지혜자님 말씀하신 120살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140살까지 지금 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요. 자식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 손주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예식장에서 너는 너 나는 납니다. 절대 손주 새끼들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 일자리 하든 손주 새끼에 10만원 줘서 고지에다가 숨겨놓지 마시고 그때그때 식당에서 짜장도 사잡수시고 삼겹살도 구워 잡수시면 내 건강은 내가 지키기가 뜻과 힘으로 앞으로 좀 더 나날이를 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23분의 공연을 보러 오신 많은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관망해 주시고 잘된 점은 많은 박수가 갈채려서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연기미면은 나날의 보람과 우리 할매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우리 연기미면은 옛날에는 해 뜨는 동면이라는데 연기미면이 작년 6월 1일자로 바꾸켜가지고 귀신 나온 면이니 여러 가지로 일을 뭐 이름 가지고 많이 많습니다만은 기왕 바꾸는 연기미면 우리 면민이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연기미면도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오늘 할머니들의 응원과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일리 허남설 회장님께서 마무리 끝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초일리 노인회장 허남설입니다. 지혜자님과 우리 분회장님께서 좋으신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영김이 이 할매들의 얼스 공연을 보러 와주신 이영주 지혜자님과 분회장님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할매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최인순 강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지난 10월 5일 날
체육공원에서 노인연합 행사 때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합동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잘 못하시더라도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그 강사님으로부터 좋은 노래를 배우셔가지고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베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연하러 오신 할머니들 너무 그 걱정하시지 마시고 배운 그 실력 그대로 잘 공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가지 마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공연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아니고 자리 고정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예쁘게 입으신 우리 어머니들의 공연을 보고 가셔야죠. 그렇죠? 무료 공연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홍천문화원 플루트 앙상블TV 나와서 울게 하소서와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용곡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설명하자면 이거 놓으실 때 제가 골명 쓸게요. 곡을 설명하자면 울게 하소서의 곡은 헨델이 작곡한 곡으로 서정적이고 슬픔이 가득한 멜로디가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용곡 아리랑 용곡은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린 코리아 컨벤션 오프닝 무대에서 불렀던 곡으로 4개의 아리랑 곡이 들어있습니다. 그 4개의 아리랑 곡은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에 이 모두 들어있는 곡입니다. 피아노 반주가 함께 있어야 더 빛이 나는데 피아노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오롯이 플룻만으로 연주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죠. 사연을 내가 봐야 되겠네.
감사합니다.